그다음에는 강일섭 씨, 네 시아버지가 될 뿐이셨고 그분이 잘못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분한테 갈 심장을 가로채서 나한테! 전 정말 억울합니다. 이용당한 거예요. 너 가서 네 처, 네 아버지랑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. 네 말대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다시 부를 때까지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지다. 아버지, 너도 알고 있었던 거냐? 근데 왜 말 안 했어? 왜? 아버님 충격 받으실까 봐요. 모두들 저희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최준혁 씨가 모든 죄를 오해환 씨한테 몰고 빠져나가려는 상황이 더 이상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당신은! 저는... 회장님,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이 사실을 다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만족 씨 때문입니다. 이 수술 비리를 알게 된 내부 고발자 차만족 씨를 희생시킨 정확한 사실과 사인을 꼭 밝혀야 합니다, 회장님. 자네 아버님은 알고 계셨나? 모르십니다.